자, 요거 한번 보죠. 오늘 나온 재탄 크루이프와 피구 그리고 리발도. 자, 누구 먼저 볼까? 일단은 리발도 먼저 보죠. 자, 찬스 메이커로 나왔습니다. 아, 저는 클래식 넘버10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죠? 예전 히바우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자, 왼발잡이 키가 186이고요. 키가 186이었나? 188 아니었나? 아닌가? 어쨌든 자,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부스터는 볼건 골결 킥파워 그리고 피지컬이 올라가고요. 엘라스티코 룰레 사포 커트밴드턴 커브 컨트롤 드롭슛 중거리쇼 에크로베티츄 수루패스 바깥 깜차. 기술 달아준 다음에 일단 더블 터치 그리고 스텝온 컨트롤까지 달면은 네이마르도 더 나가고요. 그리고 핀포인트 크로스, 원터치 패스, 원터치 슛. 이 기술 달아줄 거 많다. 그리고 투쟁심. 지금 제가 여섯 개를 불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기술 달 거 많습니다. 리발도. 자, 히바우드 만년 눈치 보도록 하죠. 요즘 같은 때에 저런 애들을 코인으로 내주네, 코나미. 완전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냈나 본데? 그래도 너 좀 심하긴 하다, 그죠? 달 거 엄청 많아요. 자, 히바우드 만렙 눈요치를 보도록 하지요. 히바우드! 왜 노구리 카페 올렸다, 참. 잠깐만요. 자, 우리 요거는 노구리 카페에서 보도록 하지요. 히바우드! 히바우드 여러가지 버전 만들었는데? 자, 공미 버전이랑 섀도우 스트라이커 버전 두 가지 만들었거든요. 자, 공미 버전 먼저 볼게요. 이건가? 공미 버전 요거. 자, 공미 버전 보면은 일단 드리블 많이 좋고 스피드에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스피드 많이 투자하지 않고 드리블과 순발력 좀 많이 줬고요. 그리고 킥파워는 이미 굉장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중거리 슛 날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연계와 골결을 약간 밸런스 맞게 요렇게 줬습니다. 느리긴 하지만 순발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볼간수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볼간수 괜찮고요. 킥파워가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슛 때리는 맛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얘 말고 예전 히바우드가 솔직히 훨씬 매력적입니다. 걔는 감차 능력치가 엄청 높아요. 킥파워도 좋고 그리고 골결도 괜찮아요. 요정도 되거든요. 차라리 저번게 저는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슛을 노리는 거라면.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히바우드 섀도우 스트라이커 버전 연계를 좀 빼주고 골결에다가 조금 더 비중을 뒀다. 역시나 좀 둔탁하기 때문에 하체임보다는 그냥 순발력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순발력 빼고 하체임에 투자를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키퍼가 좀 더 늘어나고 스피드도 빨라지니까 섀도우 스트라이커면은 아무래도 라인 브레이킹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키우면 될 것 같고, 히바우드는 이 슛하는 맛, 이 슛하는 맛 때문에 솔직히 쓰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저번 거 없네요. 그러게, 저번 거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들? 저번 거 히바우드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 제가 어떻게 능력치를 줬냐면은 패스 하나도 안 줬어. 자, 일단 요런 느낌으로 줬거든요. 순발력을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 순발력 요런 느낌으로. 자, 가만차기 미쳤죠. 키파워 역시나 미쳤죠. 골결 괜찮죠. 차라리 이런 히바우드가 좀 더 노굴린 감차 때리기도 좋고 그냥 때려도 되고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히바우드를 예전에 안 들어갔었어요. 이거 재탕이잖아요, 그죠? 안 들어갔었어. 피지컬 82는 기본인 거. 피지컬 82 기본입니다. 피지컬은 굉장히 좋아요. 약간 비비는 게 됩니다. 드리블 볼간수가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비비면은 이게 못 빼서 아주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하지만 슛은 저번 게 훨씬 좋다. 자, 히바우드였고요. 아드리아누가 생각나네요. 자, 그 다음에 크루이프 보죠. 크루이프. 자, 2선 침투로 나가고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확도 매우 높은 양발잡이 키가 180. 오른발 씁니다. 오른발잡인데 왜 양발잡입니다. 부스터는 드리블 볼키핑 스피드 균조가 올라가고요. 엘라스티코 룰레 커트비엔드턴 에크로베티슈 힐트릭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바깥 감차 낮은 로빈 패스 통솔력. 자, 기술을 달아준 다음에 일단은 커브 컨트롤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원타치 슛이 없는 게 되게 웃기죠? 원타치 슛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스루 패스, 그리고 더블 터치.
그리고 여기다 스텝온 컨트롤만 달면은 네이마르도 더 나가고요. 지금 벌써 다섯 개 불렀는데 뭐 취향대로 나시면 되고, 여기에 뭐 투쟁심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다. 자, 크루이프 만렙 능력치 보도록 하죠. 크루이프도 약간 달거 달려있을 게 지금 안 달려있는 게 좀 많아요. 내 돈 왜? 자, 크루이프는 섀도우 스트라이커로만 만들어놨거든요. 자, 일단 볼간수가 기가 막힙니다. 볼간수 좋고요. 순발력도 괜찮기 때문에 스피드도 괜찮고 충분히 체감은 좋지만, 자, 키가 몇이지 얘가? 키가 180 넘지 않나? 180이네. 180. 완전 부들거리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들 수도 있겠다.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체감은 있을 겁니다. 괜찮은 체감. 그리고 골결은 조금 평범하죠. 낮은 편이고요. 뭐 이런 선수는 좀 흔하죠. 이제 우리에겐 흔한 그런 선수다. 이걸 왜 재탕했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래도 저는 이걸 재탕한 이유는 루이스 피구 때문이 아닐까? 100건 뽑은 사람들 루이스 피구로 크로스 올리라고? 이거 내준 거 아닐까? 아닌가? 아님 말고 뭐. 크루이프 보고 들어왔는데 마지막에 뽑으셨다. 아이고, 요즘 수비는 아라오, 네스타, 살리바, 토미야스가 단골이더군요. 애들 헤더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중볼 다툼 이기려면 네모 공중볼 경합 때 슈퍼 캔슬로 이제 경합을 해줘야 돼. 경합으로. 크루이프 키가 좀 큽니다. 오늘 뽑아서 써봤는데 부들거려요. 근데 이게 부들거린다는 느낌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걸 우리가 느껴도 기준이 다르잖아, 그죠? 저는 바지오도 드리블이 둔탁하다고 느꼈었어요. 처음에 뽑았을 때 드리블 몇 개 안 줬을 때 진짜 드리블 만땅 주고 나서야 좀 부들거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네이마르급이 부들거리죠. 그러면 이제 필잭스님이 만약에 이 크루이프를 썼으면은 둔탁하다고 느낄 거야. 기준이 서로 다른 거야. 자, 루이스 피고 보도록 하죠. 윙스트라이커, 커나니 안정, 반대발 조항, 또 높음, 키가 180, 오른발잡이고요. 자, 부스터 드리블 볼키핑, 스피드 균조가 올라가고요. 시저스, 더블터치, 룰렛, 스텝온 컨트롤, 커브 컨트롤, 원터치 슛, 원터치 패스, 스루 패스, 핀, 보드 크로스, 바깥 감차. 자, 기술 달아준다면은 엘라스티코 달아주면 일단 얘는 네이마르 더터 나갑니다. 그리고 기술이 꽤나 이쁘게 달려있다. 중거리 슛 달아줘야 되고요. 투쟁심 달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이 이미 이쁘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가 좋을까? 이 기술 너무 이쁜데? 그 외에는 그냥 진짜 취향대로 달면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필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루이스 피구 만렙 보도록 하죠. 로벤도 나왔으면 좋겠다. 자, 루이스 피구 기술 이쁘게 달려있네요. 자, 피구는 제가 LMF, RMF 버전이랑 공미 버전 그리고 윙포 섀도우 스트라이커 버전으로 만들었거든요. 세 가지나 만들었네. 자, 이거 빠르게 한번 보죠. 자, 일단은 LMF, RMF 버전 스피드 빠르게 했고요. 드리블 너무 좋고요. 괜찮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킥파워도 좋고 크로스 역시나 좋죠. 91. 땅볼 패스도 충분히 좋고요. 골결도 괜찮다. 뭐 모난 데가 없는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능력치가 아닌가. 근데도 얘가 지금 키가 몇이야? 180. 얘도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가 워낙에 부들거리는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조금 덜 쓰이는 게 아닐까? 아, 그리고 우리는 크로스를 그동안에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죠? 툭베이가 너무나도 잘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피구가 쓸 때가 좀 있어지지 않았나. 저번에 노글쿠가 칭찬했어요, 피구. 이거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주 이뻐요.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자, 이 사이드 미드필더는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무슨 버전이야? 공미 버전. 공미 버전은 스피드를 좀 줄이고요. 드립을 조금 더 줬네.
연계를 좀 빼고 골결을 좀 더 줬습니다. 연계를 좀 더 빼고 골결을 주고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진짜 부들거리겠다. 와, 98이야 볼키핑이. 이거는 부들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에 몇이야? 96. 자, 이거구나. 96이었는데 98로 올라왔다. 와, 이거 진짜 체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것도 충분히 괜찮은 능력치고요. 이쁜 능력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윙포워드나 섀도우 스트라이커 버전을 올렸는데요. 연계를 거의 다 빼주고 크로스만 남겨놨죠. 크로스만 뭐 쓸만하게 남겨놓고 골결 많이 올렸습니다. 역시나 빠르고, 물론 이제 공밑대보다는 드리블을 조금밖에 안 줬지만 충분히 좋은 편이다. 피구는 저는 이 셋 중에 피구만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다른 애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피구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 히바우드와 크루이프가 약간의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부담이 크지 않나. 베일하고 피구 중에 추천 부탁드려요. 베일하고 피구? 근데 베일은 왼쪽이잖아요, 그죠? 피구는 뭐 양쪽 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왼발잡이와 오른발잡이, 얘는 오른쪽에 쓴다면 얘 피구, 왼쪽에 쓴다면은 베일 요렇게 감차 줄이고 드리블 볼키핑 100으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골결을 줄이고 볼키핑 100으로 하면 그럼 훨씬 좋죠. 체감은 저번 피구법 구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번에는 이렇게 안 나왔나요? 구성이 달라졌나? 자, 어쨌든 오늘 거는 피구는 정말 추천드리긴 합니다. 피구. 근데 저는 이미 백컴을 뽑았기 때문에 피구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솔직히 백컴보다도 피구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백컴에서 드리블을 좀 더 올리고 크로스를 내린 게 피구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좀 더 부들거리니까.